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8장 10절. 나는 너희를 은처럼 불 속에서 녹여내고 고생의 풀무 속에서 너희를 단련시켰다. 시련은 우리의 삶을 뜨겁게 달구지만 우리의 삶을 너무도 힘들게 합니다. 당신이 재정난에 허덕일 때, 몸이 아플 때, 가족끼리 불화할 때, 직업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할 때 당신은 부르짖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은 때로 당신이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당신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당하는 시련에 원망, 불평을 쏟아낼 수도 있고 혹은 자기 연민에 빠져 좌절과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을 복주시기 위해 연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는 용광로에서 불을 아주 뜨겁게 달고 금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어하고 순금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사는 용광로 가까이 서서 언제 불의 온도를 낮출까를 보고 있습니다.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순금이 되었을 때 용광로의 불을 끌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을 단련하고 연단하실 것입니다. 연단의 과정은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을 사랑하시고 온전케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시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으시고 당신을 구속하시어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은 고통 속에서 말합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정금같이 되도록 연단을 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